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박터큰 방지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법사위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법사위에 상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소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상임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로 가는 거라서 김용민 의원이 상정한 법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박터큰 방지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김남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 수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시고요. 박덕흠 방지법 어떤 내용인지 먼저 공수처법 수정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언제 우리가 이제 진짜로 통과되는 걸 볼 수 있는지 의원님이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오늘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그 공수처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대체 토론 과정을 통해 이 발언을 하셨는데 결국 주요한 내용은 공수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왜 이 법안 발의된 법안에 따라서 통과를 안 시키느냐, 네. 개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셨고요. 네. 지금 뭐 해당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해에 정말 굉장할 정도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큰 대체 토론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일소위에 가서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김용민 의원님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그러면 순서는 소위원회에서 일단 다루는 건가요? 네,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한 것 그다음에 백혜련 간사님 박범계 의원이 전부 다 이제 발의된 것들이 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소위원회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 예, 소위원회에 가 있는 오늘 올라와 있는 안건들이 다 전부 다 일소위 안건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많은 분들이 속도 좀 내달라는 소리가 많은데요. 언제쯤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법이 완벽히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미 법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추천위원이 구성을 지금 야당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추천위 구성을 안 하면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입장인 거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것이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꼭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김용민 의원님 공수처법 수정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교섭단체를 꼭 지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라라고 야당에게 이야기하고 야당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네. 그 추천권을 다른 국회 비교섭단체들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약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훨씬 더 그 출범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백혜련 간사님 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추천위원들은 구성이 됐는데. 또 추천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회의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님 안에는 아예 그 추천위원회 출범 50일 이내에 추천을 하라라고 몫을 박아버렸습니다. 기한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되어서 이제 토론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 공수처 개정안뿐만 아니라 또 수정 의견으로 다른 안건들도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소위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헛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공수처 법안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수처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이제 상정이 되는 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죠. 네, 이미 지난해에 함께 같이 통과되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헷갈려 하시는 게 검찰청법 예. 4조를 삭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민주당을 욕하면서 검찰청법 4조를 여러분들이 들먹이시는데 그거는 청와대와 법무부와 행안위가 그거는 논의를 해서 할 법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지금 이제 검찰청법 4조 이제 지난해에 통과된 그 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서 수사 네. 준칙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검찰청법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네. 구체적으로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송치라든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정했는데요. 네네. 예,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핵심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라는 것이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부경 공선 방에 중대범죄를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검찰 1차적으로 이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해버렸을 때 검찰이 어떻게 경찰에 대해서 통제를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넣은 여러 가지 보안 수사권, 송치 요구권, 그다음에 재수사 요구권 이런 것들을 실질화할 수 있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정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지적하시는 것이 검찰의 수사가 좀 많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범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찰청법 4조를 시행령을 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핵심을 잘 알고 계신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국회에서도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통과된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법무부 불이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계속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나 청와대 입장은 또 기본적으로 그 수사 역량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수사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단계적으로 불이형이 개정되어야 된다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해서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이게 정부에서 지금 뭐 강하게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큰 틀에서 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검찰청법 4조는 국회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검찰청법 4조 삭제 안 한다고 민주당을 욕하는데 이거는 청와대와 행자부와 행안위와 법무부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원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공수처는 빨리 출범시키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갖고 이거는 정말 검찰과 경찰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중요하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지도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드시 공수처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출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확실하게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네, 괜히 또 너무 시간에 쫓기다 하다가 또 검찰에 오히려 권한을 더 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통제가 불가능한 경찰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좀 신중을 가해 주셔 갖고 우리 꼭 법사위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